이 토끼의 운동을 설명해 볼까요? 토끼가 처음에는 느리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운동들은 속도가 똑같지 않고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가 이제 변할 가짜라는 한자를 써서 가속도라고 하고요. 가속도는 1초마다의 속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1초마다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영어로는 accelerator의 약자인 a를 씁니다. 만약 토끼의 가속도가 3이라고 한다면 토끼는 1초마다 속도가 3m/s씩 변한다는 뜻이 됩니다. 가속도를 공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시간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가속도라는 것이죠. 자, 기호로 나타내면 시간의 변화랑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랑 델타 v를 씁니다. 특히 이 델타 v라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만을 뺀 값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직선 도로에서 1m/s로 달리던 사람이 5초 후에 4m/s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사람은 1m/s 속도였지만 5초 만에 4m/s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었죠. 5초 만에 3m/s가 빨라진 것입니다. 그럼 가속도를 계산해 볼까요? 가속도 A는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자, 델타 t, 시간은 5초가 걸렸고요. 속도의 변화량은 뭡니까? 나중 속도는 4m/s고 처음 속도는 1m/s죠. 계산하면 5분의 3이 되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래쪽이 세크이고 위쪽이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이것을 단위를 다시 합쳐서 나타내면 세크 제곱분의 미터 이렇게 되겠죠. 즉, 다시 나타내면 5분의 3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즉,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씁니다. 속도의 단위랑 비슷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토끼가 이렇게 점점 느려지는 운동인데, 이렇게 빨라지는 운동뿐만 아니라 느려지는 것도 속도가 변하는 것이니까 가속도 운동입니다. 토끼가 10미터 퍼 세크로 달리다가 5초 뒤에 멈추었다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시간은 5초가 걸렸으니 5세크에다가 나중 속도는 0이죠. 멈췄으니까 0이고 처음 속도는 10m/s를 빼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2m/s 제곱입니다. 자, 가속도의 이 마이너스는 역시 방향을 뜻합니다. 운동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초마다 속도가 2m/s씩 감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을 때는 이 물체의 속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즉, 운동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이 있다면 이 물체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방향이 플러스 부호를 썼다고 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인 것이죠. 자, 이번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은 같을 등자를 쓰니까 가속도가 똑같은 운동입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중에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는 지구에서는 대부분 10m/s 제곱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10m/s 제곱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물체는 1초에 속도가 10m/s씩 빨라진다는 얘기죠. 즉, 물체가 떨어지고 나서 1초 때는 속도가 10m/s가 되는 것이고, 2초 때는 몇이겠습니까? 2초 때는 10더 빨라져서 20, 3초 뒤에는 30, 이런 식으로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가속도가 1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게요. 세로축이 시간이고 가로축이 가속도인데, 시간이 몇 초가 되든 간에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는 10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서든 가속도는 10m/s 제곱이죠. 자,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래프의 넓이입니다. 넓이를 구하는 건 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는데, 가로가 뭡니까? 가로축이 시간이죠. 시간이고, 세로축이 가속도입니다. 시간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무엇입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란 걸 앞에서 배웠죠. 그렇게 되면 시간, 날아가니까 뭐만 남습니까? 속도의 변화량만 남죠. 즉,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그 넓이만 구하면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죠. 자, 이번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던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의 경우 1초 때는 10m/s의 속도를 가지고, 2초 때는 20m/s, 3초 때는 30m/s의 속도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 대각선 직선 방향의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기울기는 가로축의 변화량 분의 세로축의 변화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로축의 변화량은 바로 시간의 변화량, 델타 t고, 세로축의 변화량은 속도의 변화량, 델타 v입니다. 자, 어디선가 많이 본 식이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예, 맞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바로 기울기는 가속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넓이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변위에 해당한다는 것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등가속도 운동의 위치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위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자, 지난 시간 배운 적이 있는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입니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위치니까 t분의 s는 바로 속도죠. 즉,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는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1초 때의 기울기, 접선을 그어보면 이 정도의 기울기지만, 3초가 지나면 기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속도가 상승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속도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볼까요? 가속도는 1초마다 속도의 변화입니다. 식으로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내죠. 등가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는 이렇게 일직선이 나오고, 거기서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대각선 직선 형태가 나오고, 이때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변위에 해당하죠.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라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숙지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래프를 보고 옳은 것만 고르는 것입니다. 자, 무슨 그래프가 주어졌습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변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획부터 보겠습니다. 1초일 때와 3초일 때의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초와 3초 이 부분인데, 둘다 속도는 2m/s에 해당합니다.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와 관계가 있는데, 어차피 둘다 플러스 2입니다. 오른쪽이 플러스라면 둘다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기역은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0초부터 4초까지 이동 거리는 8m라고 했습니다. 0초부터 4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데,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그 그래프 아래에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 직각삼각형이 두 개 붙어 있는 모습이니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밑변이 시간이 2초, 높이가 속도가 4m/s니까 둘이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4가 됩니다. 이 4자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동거리는 8m가 되는 것이죠.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디귿입니다.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2m/s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1초가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말하는데, 자,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입니다. 자, 기울기는 이렇게 이쪽 기울기에 해당하는데,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랑 1초분에 속도는 2가 변했으니까 기울기는 2, 즉 가속도가 2m/s제곱에 해당하는 것이죠. 디귿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끝내기 전에 이 그래프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만 해석해 볼까요? 자, 0초부터 2초까지는 이렇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울기를 재보면 2초에다가 4초만큼 속도가 변했으니 2분의 4 하여서 기울기는 2m/s제곱입니다. 즉 가속도가 2m/s제곱, 즉 0에서 2초 때까지는 속도가 점점 1초마다 2m/s씩 빨라지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2초 때부터는 속도가 다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울기를 구해보면 2에서 4초 동안 속도는 4에서 0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2초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4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m/s제곱이 되죠. 즉 2에서 4초 때는 1초마다 속도가 2m/s씩 감소하는 가속도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운동은 하고 있지만 가속도 방향은 반대라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즉 빨라졌다가 다시 점점 느려지는 이런 운동을 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즉 어떤 운동을 했는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